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짐짐TV입니다. 진짜 제가 오랜만에 돌아왔죠? 거의 2주 만에 돌아온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제가 월요일과 토요일 오후 5시에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들을요.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거는 조선 왕조실록 7강, 바로 연산군입니다. 자, 연산군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연산군은 무조건 다 폭군이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생각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연산군이 초기에는 업적을 몇 개를 남긴 게 있거든요. 그거를 제가 여러분들께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연산군의 폭군의 모습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어쨌든 연산군의 업적입니다. 여기 사진이 갑자기 둥 나왔죠? 이 사진 놀라셨을 거예요. 요게 연산군의 사진입니다. 깜짝 놀라셨죠? 연산군이 이렇게 생길 줄은.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연산군의 업적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암행어사를 파견합니다. 자, 그러면 암행어사가 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암행어사는 이제 당시에 재물만 탐하고 이제 백성들의 세금을 뜯어가는 그런 탐관오리들 있죠. 이 탐관오리들을 잡아놓는 사람이 암행어사예요. 암행어사들을 파견을 하고, 두 번째로는 과거를 인증을 뽑았습니다. 자, 과거가 뭐지 하면 지금의 순응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순응으로 인재를 뽑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원래 과거는 고려 시대부터 있었는데 그래도 연산군이 더욱더 과거를 열심히 했습니다. 과거를 더 많이 시행했고요. 자, 그다음에 당시에 우리나라의 섬 중에 녹도라는 게 있었어요. 녹도에 침입한 왜구들을 무찔렀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여진족들을 기예요. 길이 아니라 달래기 하고, 그리고 사창제도까지 시행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연산군의 초기 한 1년부터 4년까지고, 그 뒤는 또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막 발생을 합니다. 그 일들을 지금부터 공개할게요. 자, 일단 무오사화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얘는 연산군 4년 때 일어난 일들이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당시에 뭐 성종 때부터,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던 성종 때부터 훈구와 사림이 나누어서 이제 싸우고 있던 상황이에요. 자, 훈구에서 대표적인 사람들이 유자광과 이국돈이었고, 사림은 김종직, 김일손, 권오복, 이목 등등등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훈구와 사림의 뜻이 뭐냐? 훈구는 당시에 이성계가 조선을 세울 때 조선을 세우는 것에 찬성했던 사람들이고요. 이 사림들은 조선을 세우는 것에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뭐 정책을 바꾸거나 이런 건 좋은데 나라를 뒤집는 건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의 후손이에요.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실록 청당상 이극돈이 뭔가를 발견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극돈이 발견을 했죠. 바로 김종직의 조의 제문인데요. 자, 당시에 김종직은 김일손의 스승님이었어요. 근데 이 김종직은 이미 죽어 있는 상태였거든요. 죽었어요. 근데 그 죽기 전에 썼던 그런 자기의 기록들 중에 조의 제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 옛날에 중국의 초나라 의제가 있었어요. 이거를 항우가 죽였던 거, 요거를 표현한 건데, 이거에 빗대서 표현합니다. 바로 단종을 폐위하고 올라간 세조, 이렇게 했거든요. 자, 이국돈과 유자광은 세조의 편이에요. 세조 때부터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신의 숙부였던 연산군에게는 세조가 숙부죠. 이 사람들, 이거를 깜짝 놀라겠죠. 그래서 이거를 보고 연산군은 사림들을 데리고 숙청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숙청을 할때 정말 잔인한 방법으로 숙청을 했는데, 그거는 이따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갑자사화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동안 계속 연회만 버리고 술만 마시고 이랬던 연산군이 이제
재위 10년이 되자 갑자기 갑자사화를 벌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사화가 일어났대서 갑자사화라고 다들 부르고, 엔지니어 스팀. 자, 이렇게 나왔는데 갑자사화를 이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바로 임사홍입니다. 임사홍이 갑자사화를 일으켰는데, 이 임사홍은 누구냐면 무오사화 때 살인들이 대거 숙청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살인들 중에 자기의 첫째 아들이 있어요. 그 사람의 아버지가 임사홍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일을 합니다. 뭐냐? 연산군에게, 연산군은 누구의 아들이죠? 그렇죠. 성종에게 폐위됐던 폐비 윤씨의 아들입니다. 이거를, 이 폐비 윤씨가 죽은 내용을 그냥 다 설명을 해버린 거예요. 요거를 듣고 그냥 정신이 나가버립니다. 연산군이. 이래서 시작된 거예요. 자, 임상홍의 폐비 윤씨 이야기가 연산군의 분노가 업이 됐고, 자, 연산군이 당시에 폐비 윤씨를 상대였던 성종의 호궁들, 그 중에 살아있던 사람이 바로 엄씨와 정씨였어요. 이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입니다. 뭐냐면, 그 엄씨와 정씨의 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아들들에게 시킵니다. 뭐라고? 바로 이 사람들을 너희들이 매로 죽이라 라고 했어요. 자, 근데 당시에 이 위에 머리가 없어가지고, 머리가 이렇게 가려져 있어가지고, 몰랐었죠. 그래서, 한 사람은 그냥 마구마구 때립니다. 근데 한 사람은 그거를 알아버려가지고 못 때립니다. 이렇게 본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갑자사화에서 중요한 것은 훈구와 살인이 모두 숙청을 당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훈구 살인 나눔이 없어요. 왜냐, 폐비 윤씨에 관련된 거잖아요. 폐비 윤씨를 윤씨를 폐비하자고 했던 사람들은 훈구살인 둘다 있기 때문에 둘다 숙청을 막 당합니다. 자, 이렇게 갑자사화가 끝나요. 그리고 한동안 계속 연회만 벌이고 잔치만 벌이고 있다가 1506년 중종 반정으로 인해서 강화도로 유배 가서 후유증이라고 볼수 있죠. 화병으로 죽습니다. 죽어요. 연산군이 죽었다라는 내용까지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정말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공지드립니다. 이제부터는 월요일 그리고 일요일 오후 5시에 공개된다는 것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칠게요. 안녕히 계세요.